헤이 신혜원. 2회 17이고요. 단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븐스. 헤이. 자,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일곱 번째. 오케이, 달리기에서 7등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7등으로 들어온 사람 몇 명? 한 명이죠. 오케이, 이거랑 관련 있는 말은 일곱, 칠 이런 뜻인데 이건 뭐예요, 영어로? 세븐이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eventh animal 안 뭐예요? seventh animal 일곱 번째 동물은 몇 마리? 몇 마리? 한 마리죠. 그럼 이거 안방 들어봤자 이시죠? 그럼 seven animal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지금 선생님 쓴 거 이건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된다? seven animal zoo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곱 마리의 동물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이건 데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마리 이상이면 무슨 형태로 써야 돼? 이와 같이 복수 형태로 써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세븐스 애니멀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니까 반대로 여기에다가 이런 거 쓰면 틀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컨드. 자, 세컨드의 뜻은 둘 번째의 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 이건 영어로 뭐야? 투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초란, 여기에 세컨드가 두 번째의란 뜻도 있지만 초란 뜻도 있다는데 이 초는 1초, 2초, 3초, 4초 할 때 그 초를 얘기하는 거야. 양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Second. 오케이, 계속해서 Fourth. 오케이, fourth, 관계 있는 말은 Four. Four의 뜻은 4. Fourth의 뜻은 네 번째.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Eighth. 오케이. 얘는 뜻이 여덟 번째이고 8은 영어로 Eight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말 끝에다가 보통 th를 붙이면 몇 번째가 되는 거야. 근데 8 같은 경우에 벌써 t가 있지. t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만 덧붙였으면 된다? h만 덧붙였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rse. 무슨 시? 이름 시죠. 셀 수?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케이, 마찬가지 셀 수 있는 이름씨인데 얘 특이한 점은 뭐냐, 아까 전에 홀스랑 비교해 볼게. 말이 한 마리 있을 때 문장 속에서 표현될 때는 어떻게 쓴다? 그 다음에 두 마리 이상 있으면 horses 이렇게 하죠. 오케이, 생쥐가 특이한 점이 뭐냐, 생쥐 한 마리 있을 때 뭐라고, 문장 속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고,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 읽어볼까요? 마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불규칙한 복수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생쥐 두 마리는 뭐라고 그런다? Two mice. 됐습니까? Two mouse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녀석이야. 그 다음에 Rabbit. 셀 수 있고 얘는 편하게 한 마리면 두 마리 이상이면
rabbi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Dragon. Dragon. 예, 마찬가지 한 마리면 이렇게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Dragons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본문 문장 시작할 건데 띠에 대한 얘기야, 띠. 오케이, 제일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동물 중에 누구야? 동물 중에 12띠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있지? 그치? 그 중에 1등으로 들어온 애가 누구야? 쥐예요, 쥐. 소 등에 타고 있다가 소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1등으로 원래 들고 있었는데 약삭 빠르게 소 등에 타고 있다가 결승점 앞에서 톡 뛰어내려가지고 생쥐가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럼 2등은 누구였게? 소였겠죠. 꼴찌는? 12번째, 12번째 들어온 동물은 누구예요? 몰라요? 돼지띠가 마지막 띠죠. 돼지가 제일 꼴찌했습니다. 오케이. Fifth. 오케이. 5는 영어로 뭐예요? 에헤이. 5는 뭐로 뭐예요? Five죠. Five. V 소리 나는 애를 F 소리 나는 애로 바꾼 다음에 번째란 뜻의 TH를 붙여줬어요. Fiveth 하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봐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치고 Fiveth 해봐. Fiveth. Fiveth. 그 다음에 Fifth. 어느 게 편해? Fifth. 이게 편하죠. 그래서 V 소리를 F 소리로 바꾼 거예요. 계속해서 Sheep. Sheep. 자, 셀 수 있는데 얘 특이한 점은 뭐냐? 양 한 마리는 해요. 근데 두 마리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안 붙이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여서 여러 마리를 표현합니다.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두면 돼요. 계속해서 Sixth. 발음하기 어렵죠. Sixth. Sixth. 얘는 쉽죠. 6이 뭐예요? Six. 그렇죠. 여기가 6였는데 여기다가 번째란 뜻의 TH만 붙여서 여섯 번째 만들었습니다. Okay. Cow. Cow. Dog. 아니 뭐냐? 독은 알죠? 네. 넘어갑니다. Pig. Pig. 돼지가 몇 등 했다고? 꼴찌. 마지막에 들어왔네. 마지막. Chicken. Chicken. 셀 수 있고 한 마리 있으면 Chicken. Okay. 두 마리 이상 있으면 Chicken. 라고 표현하면 된다. 계속해서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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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마리 있으면 오케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그 호랑이 다시 얘기하면 The tiger. 그 호랑이 아까 얘기했던 그 호랑이 있잖아. 그거 The tiger. 오케이.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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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First. First. 뭐라고요? First. Okay. 1은 뭐예요? 1. One. 그렇죠. 1은 1인데 첫 번째는 first. Okay. 이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Snake. Snake. 얘는 한 마리면 이렇게 두 마리 이상 있으면 snakes. 규칙대로 합니다.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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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Third. Third. 3은 뭐예요? 3. Three.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원칙과는 좀 벗어난다. 그다음 Begin. Begin.
begin. Okay, begin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Okay, 그다음 t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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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Running. 자, running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서 왔냐? Run으로부터 왔고, run의 뜻은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오케이. 근데 얘는 특이하게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유는 알려줄게요. 자, 어쨌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뜻.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 달리는 중인. 이란 뜻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다? 달리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Running man.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이 되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싫어하니? 어, 혜원이는 무엇을 싫어한다? 달리는 것을 싫어하지.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Okay, ing 붙여서 어떤 달리는 중인, 무엇 달리는 것, 이렇게 ing 재미로 붙인 게 아니고요. 시를 바꿔 쓰려고. 그리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읽어볼까요? I like running의 뜻은 나는 좋아한다. 둘 중에 뭐겠어요? 달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읽어볼까요? She is running.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떤이다? 달리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는 어떻다 만들어주죠. 오케이. 계속해서 11th. 발음이 11th. 11th. 오케이. 그래서 11은 뭐예요? 11이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번째란 뜻의 th 붙여줬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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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still love you. 이거 무슨 뜻일까? 사랑한다. 그렇죠. 이건 무슨 시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 하냐면, 오케이. 어찌 사랑한다고요? 아직도 사랑한다고요. 어찌 시라는 종류도 있어요.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Ninth. Ninth. Ninth 조심해야 될 게 일단 9가 뭐예요? Nine이죠. 됐습니까? 아홉 번째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 안 나는 E를 빼고 TH 써줘야 돼요. Nin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 like think. Beginning. Beginning. 오케이. Beginn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Begin으로부터 왔고, 마찬가지 끝에 있는 N을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N, ING. 오케이. 얘가 시작하다 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에 ING 붙여서 시작하는 중인. 요거 원래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무슨 뜻이냐? 시작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출발이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런. 런은 달리다라 하다시의 뜻도 있지만 운영하다, 뭐 가게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Run. 오케이. 다음에 계속했어. Last. Last. 달리기 동물들의 달리기 시합에서 누가 last였다고요? 돼지가 last였다고요. Last. 12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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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th.
오케이. 12는 뭐예요? 12. 12였죠. 여기도 마찬가지. V 소리를 무슨 소리로 바꿔서 F 소리로 바꾸려고 VE를 F로 바꾼 다음에 번째란 뜻의 TH를 붙여준 거예요.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친 거 지금 바로 매겨보겠습니다. Run, rabbit, tenth, cow, chicken, steel, dragon, ninth, begin, eleventh, eighth, pig, horse, monkey, fifth, beginning, seventh, mouse, first, running, tiger, snake, sheep, dog, second, last, fourth, sixth, third, twelfth. 와우! 쓰기 시험, 퍼펙트! 고생했네요. 잘했습니다. 헤이, 재빈!